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또 성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 상징하는 지성소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죠. 이 법궤 언약궤가 어디 지금 있느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상화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다 숨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전쟁에 가면 이겨. 그리고 사막에 그 땡볕을 지나가면 언약궤 위로 구름기둥이 쫙 가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우면 불기둥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행로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로 누구 눈에든지 다 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통해서 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끝장 끝절 한번 봐봐요. 끝장 끝절 하면 여러분 찾기 쉽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봐요. 보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언약궤에 얽힌 사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하니까 제사장, 젊은 제사장 둘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금이 저러서 발발발 떨었어요. 떨면서 야, 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신이 왔다, 이를 어쩌면 좋노 하고.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임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이 벌벌 떨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고, 이스라엘 진영은 6절부터는 함성을 지르고,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할 줄로 굳게 믿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네 나라 수도인 아스돗에 다곤 신상 앞에 제물로 바쳐서,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 엘리는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애나타 죽고, 막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뺏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다곤 신이라고 하는 큰 우상, 전쟁에 능한 신인 그 다곤 신으로 자기들이 외치는 그걸 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바친 거야. 받쳐놓고 거기도 새벽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새벽에 제사 드리러 다곤 신 앞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법궤 앞에 이렇게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다곤 신님을 넘어뜨렸냐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또 하니까 이건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져 나가버리고 전부 다 법궤 앞에 그냥 널브러져서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도록. 야, 이스라엘 신이 너무 센가 보다. 이거 어쩌면
전하고 난리 났는데 그때부터 재앙이,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재앙이 나와가지고 수만 명씩 죽어가는 이 재앙이 죽어가니까 이거 이 신을 여기다 이스라엘 신을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부산으로 옮겨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 야 안 되겠다 인천으로 가자. 인천으로 옮겨. 인천에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 야 안 되겠다 광주로 가자. 광주 사람들이 절대 반대. 그분들이 태보가 센가 봐. 완전히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어떡하냐, 돌려주자 법궤를.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한 현인들 저 다 술사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황금을 마차에다 싣고 두 대에 나눠서 법궤를 싣고 암소 두 마리로 끌게 하자. 암소 두 마리도 갓 새끼를 놔가지고 젖이 불어서 새끼에게 가서 젖을 줘야 되는데 멍에를 메지 말고 수레를 끌게 하자. 그러면 당연히 젖이 불면 암소가 새끼한테 갈 텐데 새끼는 집에다 묶어놓고 암소, 전나는 암소 두 마리로 오늘날로 치면 판문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라는 국경지역의 도시로 가는데 이 암소가 자기 집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신이 노한 게 아니고 이건 우연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거고 이 암소가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의 신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수레를 암소 두 마리로 끌게 해놨는데 이 두 마리 암소가 소리 지르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발도 안 달렸는데 날개도 안 달렸는데 하나도 상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너는 고페르나무로, 옛날에는 잣나무로 돼 있어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울면서 따라올 때 주님은 돌아서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처녀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떨어져 나가버려도 하나님은 지구상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5장 11절 5장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블레셋이 스스로 멸망하게 생기니까 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에는 죽어도 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이제 3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만삭이 다 돼가지고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충격 소리를 듣고 그냥 쓰러져도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여인들이 안심해라 아들 낳았다 아들이다 하니까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들이고 딸이고 쳐다도 안 보고 이가봇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그리고 죽어요. 이 장면을 한번 4장 19절부터 봐요. 4장 19절부터 한번 읽어요. 19절부터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렵다고 예배마저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엘리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안 도와준 겁니다. 2장 12절 봐요. 2장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 예배 시간에도 장난치고 못된 짓 하는 내용이 다 나와. 17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가요? 존귀하게 여기신가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까지 집안까지 나라까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부를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봉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지. 엘리 아들들이 망한 이유는 예배를 우습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아이 벤자와 젖 먹이는 여자가 화가 있다. 마지막 때는 아이를 베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 왜? 자식을 놔놓긴 놔놨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 하나님에게 예배를 안 가르쳤다.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까지 망한 케이스가 엘리의 가정. 저는 윤인수 목사님이라 하는 분 마음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피난 내려오는 동안에 폭탄에 맞아가지고 피난길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폭탄 파편에 자기 어머니가 허리가 주저앉아서 불구가 됐어요. 본인은 폭탄 파편에 두 눈을 실명을 했어요. 소경의 몸으로 그 어머니를 업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남의 집 헛간 거적덤불 위에다 어머니를 입혀놓고 소경의 몸으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옛날 구두 닦은 거 기억나죠? 구두 광택나게. 제가 왜 잘하는지 알아요? 저도 해봤거든. 구두 닦기. 서울역에서 제가 신문 돌리면서 구두 닦아봤어. 통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거 광택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저 완전히 미쳤죠. 하나님과 약속했었거든요. 별거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근데 그래 더 윤인수 목사님이 이게 와닿는 게 있어요. 소경의 몸으로 신문을 길에서 파는데 시궁창에 빠져가면서 신문 소경이 남의 구두를 닦고 남의 구두발에 밟혀가면서 전시의 억하 같은 거. 옛날 땅 자기
자기 간에는 피나게 돈을 벌어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 드린 거예요. 오만이 이거 인수가 번 거야 하고 그 어머니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인수야 11조는 띄었냐? 빡!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뭐 해준 거 있다고 11조 바치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 목숨 뺏어가고 우리 어머니 병신 만들어서 죽여가고 내 두 눈마저 뽑아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뭐 해준 거 있다고 11조 바치라 하느냐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11조 바치라 하느냐고 소리소리 질러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피나게 번 돈을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서 거적덤불에다 뿌려버려요. 이놈아 이 더러운 돈 나는 안 갖는다. 네 애비도 죽고 네 애미도 병신돼서 죽어가고 두 눈마저 잃어버린 놈이 이제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려 하느냐?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어머니가 남긴 이 마지막 한마디,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윤인수 목사. 제가 여수시 연합집회를 하는데 여수연합회 회장으로 계셨던 그 당시 신용호 목사님이라고 여수 동광교회 목사님이 날 붙잡고 맞대 자기 신학교 동기였대. 그 어른이 절더러 동기였대. 얼굴 이렇게 만지고 손 만지면 누군지 알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제주도에서 사역한 얘기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 울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몸은 죽어도 영은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음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예배. 예배하다 죽읍시다.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죽읍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규제가 있고 이보다 더한 핍박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순교지 있죠. 예배 드리다가 저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그 순교 교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순교한 교회
거기 가서 또 제가 부흥회도 했어요. 부흥회 몇 군데 그 기념관도 세워놓고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아주 가슴에 와닿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순교자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순교지 이런 데 가면 저 사람 진짜 순교자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글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60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교회 공산군이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따발총을 들고 왔어요. 막 이 용서하세요. 이 갓나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공산군들이 어디 예배 드리냐고 이러면서 다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십자가를 떼서 바닥에 던지고 성환이 뭐니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준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다 망설이고 서 있는 거야.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총을 들고 10까지 세는데 열을 셀 동안에 안 하면 다 죽여버렸다고 말이야. 공포를 탁 쏘니까 하나 둘 하니까 다섯부터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와서 뭐 장로님도 침을 택 뱉고 가고 박장로님 택 뱉고 우장로님 가르침도 뱉고 이장로님은 그냥 뱉고 이런 식으로 다 지나가는 거야. 권사도 지나가고 집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는데 열 해도 안 지나가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얘가 나가가지고 울면서 그 십자가 더러운 침 다 붙어있는 걸 옷으로 닦는 거야. 얘가 울면서 이걸 보고 공산군이 이 깐나이 새끼를 예수 믿으려면 얘처럼 믿으라고 하면 그쪽을 향해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64명이 다 죽어버렸어. 야만 살았어. 야는 미국으로 건너갔어. 이 책을 썼어. 그러면 누가 순교자예요? 누가 순교자냐고.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아니 우리 산 믿음 가지고 신앙의 정을계를 지키고 다소 불리한 일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미움을 당해도 아니 죽임을 당해도 예배하다 가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법계 가서 소리 지르고 적군들은 발벌 떨어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 능력이 없어 안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블레셋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왔다니까 쓸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런 전염병을 주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걷어가실까? 당신의 백성들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였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당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블레셋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계란 엮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엮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가셨어. 하지만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갈대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곤 다시 돌려보내죠. 70년 만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시다.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찬송도 교회에서 소리내서 부르지 마라, 통성기도 도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오늘 성가대가 마스크를 다 쓰고 찬양하는 게 오늘 더 잘한 것 같아. 그래 잘 어울리네.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하다 갑시다. 찬송하다 갑시다. 찬송하다 가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요.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찬송이 찬송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지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삶을 승리로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